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바가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서버랑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웹이라는 것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서버가 그 동시에 접속하는 그 사용자들을 각각의 하나의 리퀘스트들을 각각 스레드 하나씩 처리하는, 그래서 멀티스레드로 다수 사용자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기 때문에 자바가 참 웹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자바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잘 쓰지 않습니다. 윈도우에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기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로 쓰기에는 너무 자원을 많이 차지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자바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윈도우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서버 프로그램,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랭귀지고, 그 다수의 사용자를 처리할 때 되게 간결하고 작은 자원으로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약자로 WAS라고 합니다. 자바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서버죠.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JCP. 자바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스펙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JCP.org에 가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JCP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자바 관련된 스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자바 2이니까 자바 2 현재 최신 버전 8 버전을 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파이널 릴리즈 자바 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파이널 릴리즈가 2017년 9월 18일에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쭉알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스페시피케이션 리즈라고 했고, 린다 데미셸 그리고 윌리엄 셰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바가 이제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라클 쪽 사람들이 이제 이 스펙을 주도하고 있고, 또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오라클, 레드햇, 그리고 IBM 이런 회사들 참여하고 있고, 이 보면은 TMAX 소프트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회사죠. 제우스라는 와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문남쿵, 예, 문남쿵이란 분이 지금 자바 E8 스펙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같이 개발을 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바 2,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문서에는 멀티티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API와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웹 애플리케이션과 와스 스펙을 기술해 놓은 게 제이 자바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PI를 제공하고 이 API에 맞게 이렇게 개발하면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서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다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펙을 보고 각그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스펙에 맞게 구현을 한 것들이 와스가 되는 거죠. 그 와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바 2풀 컴플라이언트 서버랑 라이트웨이 서블릿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바 2풀 컴플라이언트 서버는 JCP에 있는 자바 2 스펙 있잖아요. 그 스펙을 완전히 모두 구현한 서버를 자바 2풀 컴플라이언트 서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의 웹로직, IBM 웹스피어, 티맥 소프트의 제우스, 레드햇의 제이버스 이런 서버들은 자바 이 스펙을 완벽하게 다 구현을 한 서버예요. 그리고 그와는 좀 다르게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EJB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지입니다. EJB 등을 제외하고 서블릿, JSP 등 일부 스펙만을 구현한 서버. 이걸 라이트웨이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는 이쪽 서블릿 컨테이너에 있는 이쪽은 와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거는 J2 자바 서버라고는 안 하고 그냥 서블릿 컨테이너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보면 와스의 한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는 아파치 탐켓 그리고 레신 이런 것들이 라이트웨이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스프링을 소개하면서 제가 J2 E Development Without EJB라는 책을 쓴그로 존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드 존슨이 스프링을 만들기 전에는 이풀 컴플라이언트 서버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뭐 금융권이나 정부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EJB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풀 컴플라이언트 서버를 썼는데 사실 EJB가 되게 개발하기 불편하고 개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로드 존슨이 J2E Development Without EJB 그걸 통해서 스프링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스프링은 EJB 없이 EJB가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트 웨이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이나 레진에서 스프링을 사용하면은 이런 웹로직이나 웹스피어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인데 웹로직, 웹스피어, 제우스 이런 거 비싸거든요. 이런 비싼 와스를 사용하지 않고 경량 컨테이너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 게 스프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을 이제 아파치 톰캣에서 스프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캣을 설치하겠습니다. 톰캣은 tomcat.apache.org 사이트에 가서요. 여기 가시면 다운로드에 톰캣 9 버전, 10은 아직 알파 버전이고요. 9 버전을 가져갖고 여기서 코어에서 집이나 타르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타르.gg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렇게 아파치 톰캣 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때 이클립스를 설치했던 디렉토리로 가서 똑같이 탐켓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압축을 풀고요. 심볼릭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 탐켓이라고 심볼릭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디렉토리를 들어갈 때 이렇게 탐켓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마친 다음에는 빈 디렉토리에 가서 스타트업을 합니다. 그다음 브라우저에서 잘 도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요 아래 나온 대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8080. 예. 그래서 요 사이트가 이렇게 뜨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탐켓에서 로그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로그 디렉토리에 카탈린 아웃. 이 파일을 테일로 써 이렇게 항상 추정하고, 요 창, 이 창을 개발하는 내내 상시 항상 띄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에러가 나거나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 창은 항상 띄워두고, 작업은 이제 다른 창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매니저 앱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 앱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떠요. 이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데, 탐켓의 CONF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제 설정 파일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탐켓 users.xml, 이게 탐켓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이걸 열어서 넣겠습니다. 이 제일 이제 뒤로 가시면은 이게 롤하고 유저네임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드민 GUI 그리고 유저네임은 이거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이 롤스에는 여기서 설정했던 매니저 GUI랑 어드민 GUI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탐켓 users.xml을 변경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서버가 자동적으로 재시작합니다. 예, 서버 재시작되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예, 접속이 잘 되죠? 여기랑 서버 스테이터스랑 호스트 매니저. 여기 호스트 매니저가 어드민 GUI, 여기에 매니저 GUI.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 매니저 앱에 접속하시면 지금 탐켓에 올라가 있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루트 애플리케이션부터 5개가 올라가져 있는데, 지금 이 돌고 있는 요게 매니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쵸? 그리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뭐 중지하고 아니면은 뭐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로드하면 중지랑 시작을 한 번에 하겠죠. 그리고 제거하면 날아가는데, 지금 탐켓의 기본으로 올라가 있는 이것들은 일단은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탐켓 매니저 접속 설정을 마치면 다음엔 웹.xml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웹.xml 설정은 세 가지를 할 텐데요. 먼저 서블릿에서 JSP 서블릿에서 JSP 상단의 공백 제거를 하기 위해서 trim space is true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 요청할 때 한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set character encoding filter 설정하고 주석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주석을 제거를 하고요. 요거를 주석 제거를 안 하면 HTTP 포스트로 한글을 보낼 때 한글이 깨집니다. 그리고 HTML하고 JSP의 그 인코딩을 UTF-8으로 설정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탐켓의 웹.xml에서 설정을 안 하면은 자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웹.xml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나의 웹.xml에서 설정 안 하면 각 페이지마다 인코딩을 설정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탐켓에서 설정하겠습니다. 이것도 탐켓 CONF 보면 웹.xml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웹.xml은 탐켓에 올라가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의
다 적용돼요. 그리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웹 INF 디렉토리 밑에 웹.xml이 있잖아요. 그 웹.xml이 이 탐캐시온F의 웹.xml을 오버라이드해요. 그래서 내가 정한 웹점에 내 애플리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웹.xml에서 설정한 게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거기에 설정한 거 없으면은 여기 탐캐 CUNF의 웹.xml에 있는 걸 따르게 되겠죠. 여기서 먼저 JSP 서블릿을 찾겠습니다. 예, JSP 서블릿에서 int param에 param name에 trim spaces 있고요. param value에 true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 값들은 이 위에 자세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트림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와 있고요.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값이 false라고 나와 있죠.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true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set character encoding filter 여기에 지금 주석이 막혀 있잖아요. 필터의 주석을 제거하고 필터 매핑도 또 있어요. 그쵸? 필터 매핑 이렇게 필터랑 필터 매핑 두 군데서 주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가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 내용을 치면 되겠습니다. JSP config JSP 프로퍼티 그룹에 아이고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웹.xml을 저장하면은 서버가 또 자동적으로 재시작합니다. 예, 에러 없이 자동적으로 잘 재시작한 거 확인되셨죠? web.xml 변경하면 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하니까 재시작하고 이렇게 로그를 확인할 때는 이 명령문 써서 로그를 확인하시고 이 로그 창은 항시 켜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MariaDB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하겠습니다. MariaDB JDBC 드라이버를 탐캣의 리브 디렉토리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요 URL에서 MariaDB JDBC 드라이버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갖고요. 탐캣의 리브 디렉토리를 복사합니다.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요 MariaDB 파일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복사하면 됩니다. 이거를 패키지에 탐캣의 리비 디렉토리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가 끝나면 라이브러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탐캣을 재시작해야 됩니다. 셧다운하고 스타트하면 됩니다. 예, 시작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탐캣 설정은 끝났고 사용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이클립스에서 몇 가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셔갖고 전에 제가 스프링 툴스 4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스프링 툴스 4는 보니까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프링 부트는
레거시 스프링을 사용할 줄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스프링 부트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툴스 4를 설치하지 않고 스프링 툴스 3를 설치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클립스 20.0.03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20.19.12 버전으로 설치했잖아요. 작년 12월 버전 그거 뭐 버리시고 올해 3월 버전 새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프링 툴스 3 설치하시고 스프링 툴스 애드온 4 스프링 툴스 4요두 가지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프로퍼런스에서 다음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이건 일단 다 날릴게요. 예,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가보시면 컨텐트 타입에 제너럴의 컨텐트 타입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들 빌드 스크립트 여기도 UTF-8로 해서 업데이트 하시고 텍스트도 UTF-8 설정한 다음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텍스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UTF-8로 다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UTF-8으로 돼 있지 않는 건 UTF-8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뭐 CSS, HTML, 그쵸? 그리고 자바 프로퍼티즈 파일, 자바 소스 파일, 자바 스크립트, 뭐 JSP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M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폴트 인코딩 UTF-8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다 UTF-8이 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걸 맞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스 파일에 한글 쓰면 한글이 깨집니다. 다음 소스의 빌드랑 디플로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클립스에 탐캐슬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소스랑 서버를 따로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클립스에 탐캐슬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면 이클립스에서는 파일을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컴파일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장을 할 때마다 계속 탐캐시 또 릴로드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또한 가지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사용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탐캐 서버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개발은 이클립스에서 할지라도 서버는 사실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클립스에서 개발만 하다 보면은 서버를 운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클립스랑 이렇게 서버를 서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걸 선호하고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빌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름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마이 앱이라고 가정을 해요.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서 src 디렉토리에 나의 소스가 다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디스트 디렉토리로 옮겨가는 과정. 여기 소스에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또 자바 소스들 그런 것도 다 컴파일해 갖고 디스트 디렉토리에다 옮겨 놓습니다. 이 과정이 빌드입니다. 그리고 요 디스트 디렉토리에 자 옮겨 놓은 걸 갖다가 서버로 올리는 과정. 탐캣에 웹 앱스 디렉토리에 이 앱이 올라가거든요. 요게 올라가는 과정. 요게 디플로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랑 디플로이 과정은 우리가 그레이드를 사용해서 그레이드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다안 해줘도 명령만 하나만 치면 자동적으로 빌드하고 디플로이하고가 다 진행되게 되고 그 일을 그레이드들이 해주는 겁니다. 소스 디렉토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RC 메인에 자바가 있잖아요.
우리 SRC 메인 있고 테스트 있는데 메인만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는 메인하고 동일한 구조로 이제 테스트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바 아래는 이제 자바 패키지들, 자바 소스들이 들어가고요. 리소스 안에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면 뭐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보통 설정 파일들, 프로퍼티즈 파일들 그런 것들이 리소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웹앱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웹앱 디렉토리에는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 HTML 이미지 이런 웹 리소스들, 정적인 스태틱 그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웹 INF 디렉토리랑 메타 INF 디렉토리가 있는데, 요 INF랑 메타 INF 쪽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액세스가 안 되고 서버에서만 접근, 그 프로그램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웹 INF 밑에 web.xml 들어가고요. 또 스프링 설정 파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웹 INF의 JSP 밑에 MVC 구조의 JSP 파일들 넣습니다. 보통 JSP 파일들 웹앱 밑에도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델 1 방식으로 쓸때 여기다 놓고, 모델 2 방식은 웹 INF 밑에 JSP 아래 넣습니다. 그리고 메타 INF 디렉토리 밑에 context.xml 넣는데, 이 context.xml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커넥션 풀을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리고 build.grade의 grade 설정 파일이 있고요. grade 프로퍼티즈는 grade 설정 파일이라는 프로퍼티즈 파일인데, 개인마다 개발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건 build.grade에 있고, 개인마다 설정이 다른 것들은 grade.properties에 놓습니다. 그 다음, 탐켓에 올려지는 서버의 그 deployment directory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context path라는 거, 요게 앱 이름이에요. 요 context path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웹 리소스들이 올라가고요. 웹 INF의 설정 파일도 올라가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웹 INF 클래시스 디렉토리에 자바 클래스들과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스에서 SRC 메인 자바에 있는 요 자바 패키지들, 이걸 컴파일한 게웹 INF의 클래시스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uild.grade에서 dependency제 설정해서 다운로드 받는 그 라이브러리들은 웹 INF lib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고요. 여기 웹 INF JSP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meta INF의 context.xml 들어가고. 디플로이먼트 디렉토리 레이아웃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레이들 태스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들의 태스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메이크 디스트는 배포 전에 디스트 디렉토리에 최종 빌드하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src에서 디스트 디렉토리로 만들어주는 거. 이 디스트 디렉토리는 이 톰캣에 올리기 위한 최종 모양을 여기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카피만 딱 해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는 게 메이크 디스트. 그리고 디스트는, 디스트를 하면 메이크 디스트는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 디스트를 따로 할 일은 없어요. 디스트를 하면 메이크 디스트 디스트를 하고 나서 디스트 디렉토리를 서버로 배포합니다. 디스트 후에는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리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들 디스트를 하면은 빌드하고 디플로이하고 한 방에 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빌드 디플로이. 그리고 디스트 웹은 디스트의 한 종류인데, 요것만 따로 뺐는데, 요거 따로 뺀 이유는 웹 리소스들만 서버로 배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라고 서버 설정 파일들을 서버로 배포하면은
이 클래스 파일들과 설정 파일들은 로드 돼갖고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얘를 배포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릴로드 돼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릴로드 될 동안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들 디스트를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릴로드를 하니까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웹 리소스들만 따로 서버로 배포해서 요 부분만 복사할 때는 서버가 릴로드 되지 않게 그럴 때 쓰는 게 디스트 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다가 클래스들이나 설정 파일들은 바꾸지 않고 뭐 웹의 디자인만 바꿨다. 그 HTML 파일만 수정했다. 또는 이미지만 바꿨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바꿨다. CSS 파일만 바꿨다. 이런 식으로 소스랑 관련 없는 그런 HTML이나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수정했을 때는 디스트를 하지 마시고 디스트 웹을 하시면은 서버가 릴로드되지 않고 바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디스트 디렉토리를 통째로 날립니다. 그 디스트 디렉토리 만들기 전에 임시로 또 빌드 디렉토리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디스트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그레이들 클리어하면 빌드랑 디스트를 전부 다 날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로 하고 싶을 때 그레이들 클리어를 합니다. 그 사용 예를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요거 세 개가 다예요. 그래서 그레이들 디스트 하면 변경된 파일만 컴파일해서 서버로 배포합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릴로드 되고요. 그레이들 클리어 디스트 하면 모두 새로 컴파일해서 서버로 재배포합니다. 클리어를 하니까 전부 다 지우고 다시 컴파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를 할 경우에는 특정 파일을 뭐 내용을 수정했거나 새로 추가했거나 그러면은 그레이드 디스트를 하시면 되고 클리어 디스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클래스를 삭제했거나 또는 이름을 바꿨거나 그런데 그냥 디스트만 하면 기존에 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시 하고 싶을 때 클리어 디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만 수정했을 때는 그레이들 디스트 웹을 합니다. 그러면은 웹 리소스들만 서버로 복사하고 애플리케이션 리로드 안 하게 됩니다. 요세 가지 가장 많이 쓰고 요거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웹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기 지금 소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어요. 이게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 build.grade들이 있고, grade.properties가 있고, 요빈 디렉토리는, eclipse가 지금 컴파일해서 놓는 디렉토리가 빈 디렉토리죠. 우리는 요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grade로 컴파일을 해서, 그리고 서버로 배포합니다. grade.dist. 처음 명령을 할 때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4초가 걸렸잖아요. 다음부터 그레이들 디스트라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됩니다. 이걸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빌드나 디스트 같은 디렉토리가 생기고 서버를 볼게요. 패키지스 탐캣 여기 보면은 여기 웹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레이들 디스트를 하면은 서버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파일을 특정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어떤 클래스를 수정했으면 그냥 그레이들 디스트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클래스를 삭제했거나 클래스 이름을 바꿨거나 그럴 때 기존의 거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시 컴파일해서 재배포하고 싶을 땐 그레이들 클리어 디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HTML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또는 스타일시트 파일 그런 것만 바꿨을 때는 그래들 디스트 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